이번에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 그리고 보도들 계속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여사가 이제 검찰 조사에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다른 신문들은 다루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다뤘던 신문 보시죠. 조선일보. 최지영 목사가 어릴 때 부친의 인연을 강조해서 반가웠다. 그래서 응답했다는 얘기예요. 가족사를 잘 아는 만큼 줄리 의혹의 억울함을 이해해 줄것 같았다. 이렇게 쌍따옴표를 썼다는 거는 거의 이제 실제 진술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데, 사실 저희 방송에 나오는 손수 대표님, 패널들의 금기 중에 하나가 줄리라는 이 단어인데, 이제 김 여사가 먼저 일종의 이 얘기를 왜 먼저 꺼냈을까, 실제로 했을까, 그런 궁금증도 있지만요. 손수 대표님, 있었다면, 실제로 했다면 어떤 의도일까요? 그러게요. 이렇게 줄리 의혹이라고 마치 대명사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인칭 시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제 그 의혹을 보시는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나랑 상관없는 어떤 이 하나의 사건으로 이제 줄리 의혹이라고 보시고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억울함이 있으신 것 같죠? 억울함이 있고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아주 이렇게 속 편안하게 다 해소는 지금 못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는 네, 것내 얘기 아니다. 그런 걸 같습니다. 강조하는 측면이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단독 보도들,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눴다는 그 대화방 메시지들, 지금 각 언론사들이 전문을 좀 입수했나 봅니다. KBS는 대화 전문 입수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최재형 목사가 김 여사에 계속해서 그 후로도 계속 명품백 주고 나는데 접근을 해서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이렇게 집요하게 집요하게 답변을 받으려고 했다. 약간 스토킹과 관련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집요하게 연락을 했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단톡방에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된 거고, 지금 이하 상황에 대해서 민심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저는 예전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여기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하에서 만 명만 법 앞에 평등한 것 같다. 지금 조사, 이 핵심은 이게 아니다.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니라 과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사를 받지 않는가에 대한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다지 별로 관심 가지 않는 주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같은 질문인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어지는 지금 검찰 내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이뤄지고 있는 건지 여러 의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총장이 관련 사건에 있어서 어디서 조사한다 이런 부분에 패싱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지검장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고는 하는데, 또 거기에 수사하던 검사가 수사를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면서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 지금 검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최현 평론가님. 지금 상황은 검찰총장에게 중앙지검장이 보고도 하지 않고, 수사관들이 보고도 하지 않고, 뒤늦게 10시간 이상 지난 상황에서 나중에 이야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사관들이 휴대폰조차 반납을 하고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조사가 아니라 알현하러 간 것이죠.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국민들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왜 김건희,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 앞에 가서는 법은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가? 그러니까 조사가 아니라 알현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사실은 이제 작년 9월부터, 그러니까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좀 틀어지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여러 차례 내가 이럴 거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못하게 할 거면 뭐 사표도 내겠다 하면 했지만, 그 이후로 검찰총장 패싱 당했던 첫 번째 인사가 발표나고 이번 또 패싱이 있단 말이죠. 이원석 검찰총장의 앞으로 거취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이 굉장히 좀 오바스럽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면요. 지금 검찰총장이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조금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검찰총장의 그 수사권 지위가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검찰한테, 총장한테 왜 보고를 안 했냐, 패싱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이 원칙 위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동안에는 약 10시간 걸린 것 같아요. 9시간, 10시간 걸리는 동안에는 보고를 못한 것이고 명품백 사건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구두 보고를 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패싱했다, 보고를 누락했다, 뭐 특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많이 나간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이 지금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지휘권 배제를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검찰총장이 못하면 그러면 지검장이라도 조금 힘을 발휘해가지고 수사를 해라. 그렇게 해야 수사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지검장 이창성 지검장이 수사를 그런 식으로 결단을 내서 한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잘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 그렇게라도 수사를 빨리 해야 돼. 근데 막상 수사를 해놓으니 또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안 했다라는 다른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태클을 걸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지검장께서 굉장히 원칙을 잘 지킨 상황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자기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굉장히 꼰대 같은 얘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다고 네. 한다면은 이원석 총장의 입장에서 지난번 인사 패싱했을 때 7초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께 사과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께 사과한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인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물론 손주 대표님의 당 입장에서 그리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많다라는 거 봤거든요.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법감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 국민의 알겠습니다. 국민의 감정이 어떤 부분이라는 건 잘 알겠는데 원칙이라는 면을 팩트적으로 그냥 보고 가자는 거예요. 인사 패싱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거는 차치하고요. 이번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가지고 왜 이거를 패싱했냐, 원칙을 어겼다. 아닙니다. 보고를 검찰총장에게 할 수 없는 것,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국민 감정, 물론 국민 감정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왜 보고 안 했냐, 원칙 어겼다, 성역이다, 특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역이다, 특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소환이 아니라 아련하러 가고 휴대폰 반납하고 가서 그래서 결국은 조사한 거 맞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저도 그래서 압니다. 저도 이 알고 부분에 충분히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맞아요. 네. 심정 이해하시죠? 최영 평론가님 보면 좋겠어요. 영부인이시기 때문에요. 경험 문제. 참 경험 문제라는 것이 참 듣기에는 아우 핑계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요 생각해보세요. 영부인이기 때문에 경호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검찰을 출두하게 되면 많은 일반인을 또 다 출입을 다 통제해야 된다는 거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검찰의 출두에도 비공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들어가서 위험하다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비공개로 들어가서 조사하고 비공개로 나올 수 있어요. 검찰청사 내에서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검찰청사 내가 위험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두 번째 질문 바로 이어질 텐데요. 어쨌든 법과 원칙대로 어쨌든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이제 검찰총장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보고를 받으면 안 된다 그 얘기셨는데 결론은 아까 국민감정 두 분도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특히 이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것을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번 비공개 조사, 제3의 장소 조사, 혹시 국민 감정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이제 또 김건희 여사께서 정말 국민께서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그다음에 정말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가길 원해요. 누구보다 원해요. 근데 하지만 또 어떤 이제 정치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해석되는 부분은 또 다르게 있는데 이번처럼 큰 결단 내려서 정말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고 또 다른 논란과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내용과 형식 모든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의 내용일 테예요. 이 수사 내용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디서 받았냐, 뭐 이것이 아련이냐 수사냐 형식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불필요하게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도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하고 필요한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 여당도 정부도 예. 조금 더 적극적이고 솔직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을 조금 더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앞서 나가고 있는 그 분석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제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역할을 뭔가 한다고 했으니까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결국 이제 낼 거예요. 그럼 네. 무혐의 처분하게 되면 보강수사 다시 해라. 아니면 재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원석 총장의 임기의 9월 15일은 끝나거든요. 상황이 그렇고 지난번 최상병 같은 경우 경북경찰청으로 가서 임성근 일사단장 결국 무혐의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림으로 가고 있다. 이 모든 그림의 핵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부분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원석 총장 법조계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뭐 별 그 일 없이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지나갈 것이다. 9월 15일까지 별일 없이 그냥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강단 있는 모습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런 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 시사 문제 최유한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